경기도가 저소득층 청년들의 해외 대학 연수를 지원하는 청년 사다리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합니다.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건데 김동연 경기지사가 해외 대학과 현지에서 직접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미국 미시간에서 구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동부에 있는 미시간 대학교입니다. 이 대학에서는 한국인 유학생 700여 명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경기도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에 참가한 청년들도 이 대학에서 한 달 동안 지냅니다. 올해 첫 경기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 30명은 7월부터 이곳 미시간대에서 해외 연수를 지원받습니다. 현지 대학도 어학 연수와 기업 탐방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I hope your young people have a chance to explore many things that our campus has to offer. 경기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참가 대상은 만 19살에서 34살 사이에 저소득층 청년 110명입니다. 경기도는 미국과 호주의 대학 4곳에서 이 참가자들의 해외 연수를 우선 지원하고 110명 규모의 아시아 지역 대학 연수와 해외 기업 인턴십 등 추가 지원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기회를 준과 동시에 도전 과제에 부딪히고 씩씩하게 자기 일하면서 넓은 세상 보는 청년들 만들겠습니다. 미국과 호주 4개 대학의 경기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오는 24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고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2일에 참가자를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